이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칼 야스퍼스. 칼 야스퍼스.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려운 사람 같아요. 칼 야스퍼스. 그렇죠? 이 사람을 소위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가 실존주의 철학자였고. 그렇죠? 장폴 사르트르 철학자라고 했고. 그리고 저 주에렌 키르케고르 이런 사람들이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데 새로운 각도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인간의 삶은 사회를 움직이는 모랄러티, 도덕뿐만 아니라 도덕과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과학, 이 두 가지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진정성, authenticity가 중요하다 해서 authenticity. authenticity,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사는 삶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인간은 뭐냐? 의미를 찾는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느끼고 하는 것 이외에 더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어야지 그 사람의 삶에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아서 밀러라고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때는 누구의 남편이었냐면 마릴린 몬로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든가 뭐 이런 그런 희곡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쓴 희곡 중에 하나가 비치에서의 사건 incident in the in beach라는 이 beach라는 것이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이 시대는 나치 시대야. 나치 시대. 그 나치가 그 당시 전부 이 유대인들 전부 나와 그 공회당에 유대인들 처음 한 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치가 딱 앉아 있는 거야. 게슈타포가 딱 앉아놓고 넥스트 갖고 와. 네 이름 뭐야? 말해줘. 네. 이게 적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름을 말하라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고 수트케이스에서 가방에서 뭘 꺼내는 거야. 이게 연기 나오는 거야. 이거 딱 꺼내. 갖고 너 뭐 보여주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자기가 딱 보여줘. 은행 잔고를 딱 보여줘요. 나 이런 사람이다. 봤더니 지금은 돈으로 수십억짜리 은행 잔고. 그러냐? What else? 대통령 표창장을 줄 거. 나 이런 사람이다. What else? 그렇지? 그랬더니 내가 아주 유명한 대학 박사학위 증명서를 딱 줄 거. 나 이런 사람이다. What else?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데 what else라니 했더니 이 나치가 그거를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now you have nothing. 너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치? 인간은 뭘 갖고 자기가 돈이나 명예나 그쵸?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서 밀러가 말한 게 그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기는 인생에서의 미닝,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나치 캠프에서 정말 살아남는 5%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지 않다는 거예요. 은행 잔고에 돈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아서 할 일이 있는 사람. 내가 여러분이 살면서 꼭 할 일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meaningful life라고 해요. meaningful. 요거를 비엔나 학파의 그 정신분석학에 아주 그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로고세라피라고 했습니다. 로고세라피. 로고세라피라는 것이 로고. 이게 이제 그리스 로고스에 있는 거 아니야? 인생에 있어서 로고, 로고스가 있어야지만
인생이 치유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주장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야, 실존주의 철학에서 meaningful life 이걸 갖고 있어야지만 사람이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이것이 진정으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삶의 의미란 삶을 두 가지로 살아야 되는데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만들어? 뭐가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게임? 그렇지, 밤새도록 하니까. 그렇지? 경쟁과 고적이라는 과목? 그렇지? 공부?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평생 가지고 일생 동안 자기를 트레이닝 시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될 사람이에요. 고3 때까지만 딱 하고 중간고사 하기 전에 기말고사 하기 전에 딱 하고 끝나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은 미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sincerely, 심각하게, 의미 있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생각해봐. 초등학교 때 과거는 항상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집장 가고 이제 손자 손녀 보고 야 내가 30년 전에 배 무슨 교수 과목을 들었는데 30년 전에 그거 생각하면 30년 전에 오늘이 순간일 거야. 그렇죠? 내가 이 나이 될 거라고 난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근데 금방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고 그리고 진실하고 아주 충실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스퍼스는 경험주의의 바탕을 둔 현재과 그러니까 경험적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어야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우리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뒤돌아보면 옆에 있는 거 보면 이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시각에 그 작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학에서 알고 있는 거는 시각의 작동의 100만 분의 1도 못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 인간의 현실은 과학적인 반복으로 넘어설 수 없는 경계를 만나는데 이 절망에 빠져들든지 아니면 이게 live of faith 아주 초월을 해야 돼.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초월의 방법에 대해서 동서양의 도사들이 등장해서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성인들이 등장을 해서 그 추억 같은 말을 적은 것일 것을 경전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스퍼스는 추계의 위대한 제국들이 흥망하는 그 중간 시대에 새로운 삶의 새로운 역사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기에 항상 등장한다. 이게 추계 시대. 사실 21세기가 추계 시대일지 몰라. 엄청난 두 개의 슈퍼파워가 지금 파워게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중간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유를 열망하는 가치가 등장하고 가장 선명한 자아식을 위한 심오한 사상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기가 바로 이 경전이 시작된 시기고 이 시기가 추계 시대이고 이 시기를 저는 리미널 피어리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미널.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리미널러티. 리미널, 영어 단어 리미트, 경계하고 같은 단어예요. 위대한 사상가나 철인들은 항상 리미널리티, 이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야스퍼스는 이 시기에 동양과 서양의 새로운 생각의 엘리트들이 등장을 해서 인간 삶을 위한 새로운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것이 중국의 유교와 도교, 그리고 그리스의 이성주의 철학,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유일신 종교, 아브라함 종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 중국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여러 곳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미널 레티, 리미널 스테이지라는 것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리미널 스테이지인데 이것을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반 제네비라는 사람이 통과 의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인류학의 고전이죠. 그리고 종교학의 고전이고 통과 의례. 여러분이 대학 들어올 때 항상 뭘 하냐?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잘못 갔다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 가면 꼭 신고식이 있어요. 꼭 가기 전에 꼭 거기다가 막 벌 주고 뭐 못 마시는 술 마시게 하고 막 그 통과 의례를 하게 돼. 사회 들어갈 때도 회사 들어갈 때 항상 통과 의례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대학 생활은 뭐냐? 인생에 있어서의 4년간의 통과 의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통과하면 사회에 가서 자기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잘 통과하지 못하면 마마보이 마마거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과 의례라고 그래요. 통과 의례. 그래서 통과 의례의 첫 단계를 이 사람이 리미널 스테이지 전 단계, 그래서 프리리미널 스테이지라고 그랬습니다. 1단계에는 개인은 이전의 사회적인 지위로부터 단절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수반하고 낡은 신분 새로운 준비의 과정 없이 없어지고 프리리미널 스테이지. 두 번째 시기가 리미널 스테이지. 이거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 죽음을 경험. 그래서 통과자는 모든 지위 역할의 징표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대학에 왔을 때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걸 습득하고 새로운 이상을 꿈꾸는 거지. 내가 과거에 뭐였다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fresh start를 하는 거죠. 처음으로. 그래서 미래와 과거 사이 정지된 이 림보 상태에서 여러분이 바닥을 한번 쳐야 돼. 바닥을. 바닥 못 치면 다시 쪼로 가요. 정신적으로 남이 써놓은 고전 경전을 통해서 그 고통을 간접 경험하라는 거지. 예? 적과 스당다를 읽고 섹스피어를 읽고 일리아드 아디스를 읽고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고전과 경전의 사람들의 마음을 간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대학에 오지 못한 사람은 시장에서 해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몇몇 선택된 사람이라 대학에서 오케이 그거를 간접 경험하게 해주겠다라고 여러분한테 해준 거예요. 이거를 시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김기덕 감독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거 쓰는 거죠. 그렇죠? 우린 지금 간접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걸 지향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 그 잊어버려. 행동이 없어. 그럼 이거 죽은 거야. 이거 학교 오나 마나 해. 다음 단계 재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나가면 어그리게이션 스테이지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다. 새로운 종교적 지위를 받게 된다. 이 그림은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가면은 1층에 아시리아관이 있어요. 아시리아관에 보시면 엄청나게 큰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벽인데 벽보다 더 머리가 튀어 올라간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알려진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인 길가메시요. 길가메시. 길가메시. 길가메시는 뭐냐? 이 사람 이름이 길가메시예요. 길가는 노인이 메시는 청년이 되었다 이런 뜻이. 인간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인간만이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해.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문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영원히 남기려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 그래서 인류의 염원이 뭐냐?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길가메시, 노인이 청년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길가메시가 실제적으로 기원전 27세기 인류 최초의 도시인 우르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은 아니었어. 기원전 21세기서부터 신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우르 남무라는 수메르의 제3왕조의 두 번째 왕인 슐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슐기. 슐기라는 사람이 갑자기 길가메시를 자기의 조상으로 삼고 길가메시를 신격화하기 시작해. 그래서 길가메시를 반신반인으로 만듭니다. 영웅으로 만들어. 그래서 기원전 19세기 이 바빌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시가 만들어집니다. 엄청나게 긴 시. 슈투르 엘리샤리. 이 아카도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모든 왕들 중에서 뛰어난 왕이 있는데 그것이 길가메시다. 그래서 고대 바빌로니안 19세기의 길가메시 서사시는 군사적인 그런 밀리터리 리더로 뭐 전쟁에서 다 죽여. 그러다 기원전 14세기 한 판본을 내 소개하겠는데 이거는 14세기에 카사이트라는 사람이 이 중 바빌로니아 제국을 만들면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구마 사제였어. 사제. 사제니까 항상 죽음에 관한 관심이 많잖아. 그래서 이 구마 사제가 이전에 쭉 내려오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전부 모아서 12개의 토판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 이게 기원전 15세기 저 중앙아시아부터 이집트 뭐 터키까지 모든 서기관들이 쇠기 문자를 통해서 서기관이 되는데 이 교과서가 뭐냐? 그 당시 교본이 길가메시 서사시였어.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에서도 발견되고 이란에서도 발견되고 박티리아에서도 발견되고 이 판본이.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12개의 토판 중에서 제 1토판의 내행입니다. 나라의 기초인 시면을 본자. 그렇죠? 여기에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시면이라는 단어예요. 시면. 이 시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 예전에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책 제목은 그 책의 첫 구절이 그 책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타블렛 1 제1토판의 일행을 어떻게 시작하냐. 요거를 샤 나크바 임무루라고 시작합니다. 샤 나크바 임무루. 그 책 제목이 샤 나크바 임무루에서 자 나꼬바 임무루.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세기 문자로 쓰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진짜 까먹었네. 샤 나크바 이 무 이 샤라는 것이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이게 the one who란 뜻이야. 뭐만 사람. 나크바가 시면이란 뜻이야. 시면. 그런데 임으로 이물은 so. 이 시면, 오늘 시면에 관한 얘기. 시면. 오케이. 시면을 본 사람. 시면. 그래서 아까 시면을 본, 나라의 기초인 시면. 이 시면을 한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닥친다는 거거든. 뭐뭐를 알고 있었던 그는 모든 일에 지혜로웠고, 나라의 기초인 시면을 본 길가메시. 뭐뭐를 알고 있었는 그는 뭐든 여기서 브래킷 괄호를 친 거는 이게 쇠기 문자로 아주 오랫동안 지금 3500년 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깨져서 우리가 재구성할 수가 없었어. 브래킷을 한 거. 그는 어디에서나
그리고 지혜의 총체인 모든 것을 배웠고 감추어진 것을 보고 숨겨진 것을 찾아내고 홍수 이전의 얘기를 가져왔다. 이거는 실제로 길가메시가 죽음에 옵세스 돼 갖고 야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 같은 존재가 누구냐 갖고 바다 맨 밑에 가는 거예요. 그 우뚜나 비스듬이라고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을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입니다. 먼 길을 다녀와 지쳤지만 평안을 얻었다. 이게 아까 반제비 말한 3단계입니다. 먼 길을 다녀와야 돼. 안락감, 안락감. 먼 길을 다녀와. 루크담 안락감. 먼 길 가면 지쳐. 지쳤지만 아니. 예. 쓰기면 잘 아니라 그래. 그럼 어떻게? 그 경험을 통해서 슉슉슉 내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 근데 이게 죽지 않으면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어. 정신적으로 죽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경전의 주제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떻게 죽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것이냐 이거죠.